주제를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2주의 전쟁을 이겨낸 90대 할머니. 90대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완치가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최고령 완치자가 되는 셈입니다. 93세 요양원에서 감염된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7일 경산의 참 좋은 노인 요양원에서 지내던 93세의 여성 할머니인데요. 확진 판정 후 서울에 이송돼 집중치료를 거쳤습니다. 7월 13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자 중에서 최고령입니다. 치매 증상 이외에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완치율은 32.7%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 교수님, 대단하네요. 일단은 모두가 다 우울한 가운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뉴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3세 할머니가 완치가 됐군요. 이게 뭐 그러니까 연령이 높다라고 해서 항상 반드시 위험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20대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다 조금 전에 봤더니 20대의 확진 비율이 가장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20대 중에서도 위험한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연세가 많으면 위험하고 젊으면 괜찮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거고요.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감염에 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는 연세가 많으면 이제 위험한 거는 맞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고 젊은 사람 중에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이겨내기는 하지만 위험한 케이스도 종종 그렇군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젊으니까 괜찮아. 사실 이런 어떤 안심함 때문에 20대 확진자들이 더 비율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전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이번 주부터요, 김정희 교수님. 주말부터 강남의 대형 클럽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가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딴 나라 같아요. 이게 지금 장기간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국민들이 잘 협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장기화로 끌고 가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 이슈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이 찾는 클럽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앞으로 2주에서 4주 내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언론에서 나오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독일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거를 권고 수준으로 잡고 끝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급적 모이지 말라 이런 걸 권고한다. 이렇게 해서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고나 가급적 이런 용어보다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단기간에 막고 그다음에 빨리 조속하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안정화를 시켜놔야지 국민들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박선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 국민들은 노력을 하는데 가끔 이제 국민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왜 우리만 노력을 하지? 정부에서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서 단기간에 끝내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우리한테만 자꾸 협조를 구한다라는 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그러니까 지금 경제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수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많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확진이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를 안정화를 확실하게 시켜놔야지 내수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타격을 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잘 고려를 해서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정부의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 방역적 측면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어떤 정부의 설명과 그 주장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나란히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예배를 당분간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려는 자들과 또 이걸 점검하려는 분들 그리고 그 주변의 시민들이 항의를 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돌아오시죠. 어찌하여 주일 예배에 경찰들이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예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교회 사람들 하도 여기 많이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분간은 오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쁜 손자 손녀도 좀 못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너무 이상했냐. 정세균 총리는 지침을 어기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장희원 교수님, 일부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데 몇몇의 교회들과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또 클럽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의 권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영업 실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행정 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생계로 어부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은 내 책임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어부를 강행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집단으로 하는 몇몇 시설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자가 나오면 치료비를 거기서 뭐 책임져라라는 강력한 조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 조치 없이 말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예배를 하든가 오프라인 예배를 할 거라면 최소한 이런 기준들은 지켜달라라고 좀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인터뷰에 나왔던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겠다. 약간 이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기독교 논리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견을 뭐 신의 이름을 팔아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또 역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강력하게 경찰과 예배인들이 대치를 하고 또 신도들과 주민들이 대치를 하고 이런 갈등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이 감염병의 불안감을 예. 대변해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민감해 있고 민감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치닫고 타협이나 대화나 소통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강력한 조치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방송에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종교의 자유와는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종교 예배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달라. 지켜준다면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 그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또 그게 생중계가 됐어요. 지금 저 교회 예배하는 모습이 그런데 뭐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예배 보는 신도들의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또 주민들 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갈등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감염병 예방 차원을 지켜보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